속여라. 넌 어느 별에서 왔니? 꿈빛에급 탈탈 털어 해외여행 다녀서 행복하니. 거니야 거니야 넌 어느 별에서 왔니? 죽은 공병 걸렸네. 네가 대통령인 줄 아는 거니? 무능하고 무지하고 술잔만 찾네 속여라. 넌 도대체 어느 별에서 왔니? 조작하고 위조하고 사기만 치는 거니야. 넌 도대체 어느 별에서 살고 있는 거니? 구호 외치겠습니다. 더 이상은 못 살겠다. 윤석열을 탄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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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여라 속여라 넌 어느 별에서 왔니? 검찰 독재 노동 하나 외국민을 죽이는 거니? 거니야 거니야 넌 어느 별에서 왔니? 고속도로 특혜 많아 살림살이 더 늘려보려 했니? 무능하고 무지하고 술잔만 찾는 속여라. 탄핵 니우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탄핵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탄핵 100일, 네, 100일 탄핵이 열리는 그런 때입니다. 예, 오늘도 함께해 주시는 선생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문경원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백지 배우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이제 9월부터 해서 이제 100일 안에 탄핵한다. 네. 왜 100일 안에 탄핵이죠? 국회 회기가 100일이니까. 아, 국회에 맞춰가지고. 네. 국회에 대한 압박이군요. 그렇죠. 탄핵해라. 네네. 아. 근데 뭐, 지금 100일도 못 참겠다. 지금 하루도 못 참겠는데. 이런 여론이 네, 많은데. 맞습니다. 100일 너무 길게 잡은 거 아니야? 이런 말씀도 많아요. 그래요? 아, 근데 그, 저는 그 노래가사에 맞춰서 가는 줄 알았어요. 어, 노래? 촛불잔치 열고 싶어. 겨울에는 아, 그거. 아, 네. 네. 촛불 함께 노래 말씀하신 네,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온 국민들의 염원 하루빨리 이 탄핵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염원을 담아가지고 지금 100일 안에 여러분 같이 함께 탄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우리 스패너 아콩알님 네, 늘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은 뉴스 탄핵 뉴스 시작해볼까요? 네. 첫 번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29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브리핑을 하고 연이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 경제가 세계적으로 잘 나가고 있고 병원 응급센터도 아무 문제 없이 돌아가고 있다는 등 현실과 전혀 동떨어진 이야기들을 했는데요. 또 뉴라이트가 뭔지 모른다라는 말까지 실제로 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혼자 딴 세상에 사는 것 같다. 우주 저 멀리 안드로메다에서 날아온 것 같다. 달나라 수준의 상황인식이다라는 처참한 평가들이 쏟아졌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앞에 어느 별에서 왔니 노래를 띄워드렸습니다. 정말 진짜 어느 별에서 왔는지 이게 그 원래 후보 시절부터 황당한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맞습니다. 아, 이제 뭐 예술고도 있고 과학고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있는데. 그때는 그래서 이제 냉동됐다가 아, 맞아 맞아. 최근에 해동된 거 아니냐. 둘리 아니냐. 네,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런 얘기 나왔죠. 앞으로는 뭐 구인구직하는 그런 앱이 나올 겁니다. 와, 신기하다. 진짜. 예, 그런 얘기들이 있었죠. 근데 지금 이번에 국정 브리핑을 보면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대한민국은 문제 없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세계적으로 아주 잘 나가고 잘 나가는 나라예요. 이렇게 되면요. 아무 문제가 없고 이러면은 총선에서 걔네들이 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네, 정부는 아주 잘하고 있는데 국민이 몰라서 그런 거죠. 아, 결국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거 어떻게 해요? 그럼 국민 속에 이 거짓 가짜 뉴스를 뿌리는 불순 세력, 반국가 세력이 있어서 이런 거다. 검은 세력이 네, 네. 그렇게 결론이 나는 거죠. 아니, 흰옷 입었는데 왜 검은 세력이라고 그런 거야? 그러게 네, 말입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이거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일단은 뭐 내용 자체는 뭐 볼 것도 없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분석을 해주셔가지고 뭐 경제 같은 경우 당장 국민들이 느끼는 게 나라 경제가 이거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네, 들 정도인데 무슨 세계적으로 잘 나가고 있다는 식의 얘기는 너무 좀 황당해가지고 뭐
말할 것도 없는 것 같고요. 의대 증원 문제 같은 경우도 뭔가 확신에 차 있어요. 그 기자가 의대 증원과 관련해서 지금 현실은 이러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두 주먹을 불끈지면서 막 역정을 내는 거예요. 아. 그래서 와, 저게 그 말로만 듣던 경로? 그게 저건가? 아. 그게 아마 카메라가 없었으면 뭐 책상 치고 난리 났을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 그러니까 본인은 완전히 지금 아무 문제 없는데 불순 세력들이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다는 걸 진짜 확신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왜 저렇게 말도 안 되는 그래도 뉴스를 보긴 하지 않을까? 옛날에 뭐 새벽 5시부터 조간뉴스 본다고 했는데 그건 뭐 믿지는 않는데 그래도 하루에 30분은 보지 않을까 대통령인데?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생각하기엔 너무 말도 안 되는 지금 인식이다. 그래서 30분 동안 어디 뭐 일베 유튜브만 보고 있나? 아, 그럴 수도 있겠다는 천공만 보고 있는 유튜브를. 근데 요즘 사실 조중동도 네.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논조 많지 않습니까? 그런 사설들이 많이 있죠. 네. 그러니까 조중동도 안 보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상황 아닌가. 그러면 이제 누군가 옆에서 계속 아, 지금 아주 좋고 불순 세력이 가짜뉴스만 안 퍼뜨리면 우리는 뭐 지지율 100% 나온다. 이런 확신을 옆에서 누군가 계속 불어주고 있지 않나. 아하. 그리고 저는 그게 미국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아, 김건희가 아니고요? 네. 김건희도 아니고. 네, 천공도 김건희도 있지만 결정적으로는 저는 미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보통 이제 최근에 나온 가장 핫한 뉴스가 지금 대한민국을 주무르는 삼김 시대다. 삼김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 그게 어떻게 삼김이죠? 누구죠? 김건희, 네. 김태호. 네. 마지막은 김용현. 아, 김용현. 그렇게 해서 삼김이 지금 한국을 네. 이제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이 삼김이 아니다. 네. 아, 뒤에 미국이 있다. 삼김 위에 아니 삼김 뒤에? 아, 삼김 뒤에. 아,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면 아하. 지금 미국이 한미일 군사 동맹에 완전히 네. 목을 메고 있거든요. 이게 안 되면 지금 미국 입장에서 매우 곤란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윤석열이 일본하고 아주 그냥 짝짝꿍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친일 매국 소리를 들어가면서 지지율 막 깎여가면서 밀어붙이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미국 입장에서는 계속 잘한다 잘한다 해줘서 얘 진짜 탄핵되기 전에 최대한 뽑아먹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겠나. 네. 근데 이 상황에서 야 너 지금 좀 심각하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주저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넌 잘하고 있어. 네, 그렇죠. 야, 넌 아주 훌륭해. 이대로 가면 노벨상도 받을 수 있어. 노벨상도 받을 수 있어. 아, 계속 그게 이러고. 진짜 황당했어요. 그 케네디 재단에서 준 그 뭐야 용감한 사람들상 네. 키시다랑 윤석열이랑 줬잖아요. 사실 이것도 황당했지만 아니 국무부에서 아예 그 얘기를 하더라고. 미 국무부에서 부장관이 얘기한 거죠. 부장관. 네. 이름이 뭐죠? 커트 캠벨인가 걔가? 네, 맞습니다. 아마 그럴 겁니다. 기억이 안 나네. 그놈이 아무튼 그 얘네들이 노벨상 주겠다고 미국 정부가 그래 버리니 그것도 기시다랑 같이 윤석열이 지금 신이 나긴 하겠어요. 네. 뭐든지 기시다랑 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 그럼 기시다가 9월 초에 오른 이유가 나는 비록 물러나지만 너와 나는 훌륭해서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그러나? 같이 이제 노벨상 입장 연습도 하고 뭐 입장 연습하고 아 그날 그런 노벨상 수상식 훈련하는 거구나 그놈들이. 뭐 그럴지도 모르죠. 예, 노벨상이 아니라 노벨 뭐 감옥상 같은 걸 하나 줘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이번에 이 그 국정 브리핑에서 나는 뉴라이트를 모른다. 아 김태효가 며칠 전에 네. 아 대통령은 그거 모른다고. 그래가지고 야 저놈이 저거 진짜 완전히 디스한 거 아니냐 그랬는데. 윤석열이 드디어 자기 뺨을 때렸어요. 진실을 얘기한 거예요. 어떻게 보십니까? 모릅니다. 진짜 모른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허수아비라는 걸 인정해버린 거 아닙니까? 아... 진짜 좀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데. 근데 그 얘기를 하면서 사실 어느 정도 언급한 게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뭐 아 뉴라이트가 뭐죠? 뭐 개혁적인 우파인가? 뭐 그런데 뭐 사람들마다 얘기하는 게 다 다르고 그래서 뭐 나는 잘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뭔가 알긴 아는 거예요. 아예 모르는 게 아니라 근데 자료들을 쭉 보니까 막 이 사람 저 사람 하는 말이 다 다르니까 헷갈린다 이거죠. 네. 그래서 난 모르겠다. 그렇지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뉴라이트를. 김태효도 그렇더만요. 아 뉴라이트를 되게 긍정적으로 묘사하면서도 자기는 뉴라이트는 아니다. 그러니까. 정부에도 없대잖아. 정부에도. 뭐지? 그거 부끄러워하는 거 아닌가? 그런 거죠. 자기는 아니라고 하는 거면. 좋은 거였으면 자기가 그거라고 했겠죠. 참 이상한. 네. 아니 선원의 지위 이름이 들어가 있는데.
네. 뉴라이트 선언에 지 이름이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아니라고. 알겠습니다. 네, 다음 기사로 넘어가 볼까요? 네,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의대 증원 문제를 두고 타협이나 양보 없이 밀어붙이겠다라고 하는 가운데 이제 야당 물론 여당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동훈 국힘당 대표가 자기 페이스북에 이제 8월 27일 의대 증원을 1년 유예하자라는 주장을 했는데 대통령실에서 즉각적으로 반발했고 친윤 세력들은 일제히 한동훈 대표를 공격을 하면서 마치 집안 싸움과 같은 양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제가 네. 들은 얘기는 윤석열 주치의가 50명이라는 주치의가? 얘기를 들었는데 그 여기저기 얘기들은 무성하더라고요. 이제 분야별로 다 하면 50명이다. 무슨 어디 성형외과 의사가 있다라는 얘기가 또 있어요. 성형외과는 윤석열은 굳이 필요 없어 보이잖아요. 네, 보니까 그 성형외과 의사, 어떤 특정 성형외과 의사인데 네. 그 사람의 경력에 뭐 현 대통령 무슨 자문의라고 되어 있고 명확하게 그 사람이 뭐 이제 안면 거상과 뭐 주름 성형을 전문으로 하는 분인가 봐요. 얼굴을 다시 보려고 했는데 그러면 윤석열을 성형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내 말이 지금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아 진짜 50명인데 아 지금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네, 아까 노래도 나왔습니다만 대통령은 지금 김건희 아니었어요? 아. 그러니까 김건희 주치의구만? 헷갈린다. 네네네. 아. 근데 원래 대통령이 그렇게 50명이나 돼요? 주치의가? 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역대 대통령 주치의 그 명단이 있는데, 거기에 뭐, 제가 봤을 때는 박근혜 때가 한 5명인가 그랬고, 문재인 대통령도 뭐 앞선 제일 많은 사람도 한 서너 명 이렇게 했더라고요. 서너 명인데. 아, 그 정도면 좀 이해가 되는데, 근데 그래도. 50명이라고 하니까 좀 뭘까. 네, 그런 숙취해소 전문가들이 좀 많이 있어요. 숙취해소 전문가, 아, 그럴 수 있겠네. 아니면은 그 의사들이 전부 다 알코올을 들고 오는 거 아닐까? 아~ 네. 네, 술 친구들일 수도 있어요. 예, 지금 이제 아니 한동훈이 이렇게 좀 약간 윤석열이랑 붙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네. 냉정하게 말해서 한동훈이 여당 대표긴 한데 세상에 이렇게 힘없는 여당 대표는 처음 봤습니다. 왜요? 아니 붙였잖아 지금 막 무슨 말을 말을 해도 하나도 먹히는 게 없잖아요. 원래 여당 대표가 아 1년 유지하자 그러면 대통령실에서 아 좀 그럼 협의해 보겠다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네. 그런 것도 없어요. 즉각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단칼에 잘라버리잖아요. 아. 이걸 보면은 아 여당 대표가 전혀 힘이 없구나. 힘이 없다. 네. 아니 그래가지고 원래는 그 31일이었습니까? 원래는 한동훈하고 윤석열하고 같이 밥 먹기로 했잖아요. 네. 어? 소위 말하는 당정 협의를 하기로 했는데 이거 대통령실에서 연기해 버렸다는 것 같아요. 네? 뭐 볼 필요 없다. 한동훈 약간 날장거리니까 약간 이제 좀 뭐 차버린 것 같은데 찬밥 신세네 한동훈. 그렇죠. 네. 본인도 잘 알 거예요, 상당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겁니다. 이걸 보면은 이제 소위 우리가 한동훈과 윤석열의 이 대결이 약속대련이냐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이제 큰 그림상으로 봤을 때는 약속 대련이다. 이제 이런 게 이제 분석들이 많던데 이걸 봤을 때는 실제로 지금 갈등이 굉장히 골이 깊은 것 같아요. 감정의 골이. 근데 저는 그게 약속 대련이 아니냐 크게 중요하지 않다. 약속 대련이든 아니든 어쨌든 둘은 싸워야 되는 운명이거든요. 네. 싸워야 한동훈이 미래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윤석열하고 같은 편이 돼가지고 둘이 짝짝꿍 돼버리면은 지금 지지율이 20%대 아닙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도 똑같은 지지율로 갇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무조건 이게 진심이든 약속대련이든 싸울 수밖에 없는 거다. 아, 근데 왜 이렇게 안 싸워 잘? 나름 열심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게. 야 이게 이걸 한동훈 싸우다가... 입장에서는 지금 열심히 싸우고 있는 겁니다. 이게. 아, 이게 진짜 이게 쫄보들의 뭔가 대결 같아. 네. 어? 아 옛날에 그 저 이명박 박근혜 때만 해도 완전히 진짜 뭐 여당 속의 야당이라는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렇죠. 아, 쫄보, 갑바만 좀 이렇게 세우는 그런 것 같고. 근데 아무튼간에 지금 문제는 지금 의료 대란이 지금 심각하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네. 네. 이거를 지금 어떻게든지 이거를 밀어 붙여버리려고 하는 것 같은데 윤석열은. 그러니까 이게 원래 정치라는 게. 여러 사회 계층들 사이의 갈등을 풀어주는 게 정치의 역할이거든요. 네. 근데 이거 오히려 정치가 갈등을 키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니 이런 문제가 있으면 그 이해 관계자들 모아가지고 함께 얘기를 나눠서 차근차근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야 2,000명 증원이야 끝. 더 이상 말하지 마. 너네 의견 안 듣겠어.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이거 싸우자는 거잖아요. 2천명에 대한 근거도 좀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너무 근거가 없으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나온 얘기는 이것도 천공 작품 아니야. 그러니까 뭐, 그 천공에 네. 이천공. 천공 이름이 이천공이야. 이천공이니까 2천명. 어? 그리고 그 뭐야? 진중권 그 네네. 동양대 교수가 김건희하고 전화 통화하면서 네. 이 얘기를 했다잖아요. 의대 증원 이거 좀 너무 밀어붙이는 거 아니냐. 좀 이렇게 자제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네네네. 김건희가 아주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네. 거예요. 그래서 2천명 이거 아주 과학적인 거다. 아하. 한참 떠들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근데 김건희가 보통 이제 그 소스가 어디서 옵니까? 천공에서 오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더 의심이 가는 거죠. 아무튼 이게 지금 검사 집단과 의사 집단의 이 엘리트들끼리의 기싸움 네. 양상으로 지금 번지고 있고 의사들은 야 이런 식이면 나 때려치고 그냥 외국 나갈래 뭐 이런 분위기란 말이에요 요즘. 네. 그리고 검사들은 야 의사들 저거 우리보다 한급 미친데 저것들이 왜 반항하지? 이번 기회에 완전히 밀어붙이자 뭐. 뭐죠? 최근에 교육부 장관인가 그 사람도 뭐 버티면 이긴다. 이주호. 예. 뭐 그런 말을 했다가 뭐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또 발뺌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기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기싸움 하는데 여기서 피해는 국민들만 보고 있는 거죠.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우선은 기싸움이라고 하더라도 우선은 이게 이 문제를 던진 기본은 윤석열 아닙니까? 그렇죠. 아 2천 명을 갑자기 올리라는 거는 이거는 너무 무리스러운 거 아니에요,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9월 되면서 수시 뭐 들어가고 하면은 계속 본격화 될 수 있다라고 걱정이 되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더 그렇죠. 이제 물릴 수가 없어요. 네, 이제. 그러니까 더 심각해지는 것 같아요 상황이. 이거 좀 의사분들이 저 탄핵 집회에 빨리 같이 나오셔야 될 것 같은데, 네 같이 해야 될 것 같고, 네 김건희가 이거를 완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는 거, 그것도 참 의아해요. 김건희가 그래버리면은 윤석열은 어쩔 수가 없잖아. 네. 근데 김건희가 참 그런 와중에서도 진중권은 지금 한동훈파로 분류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와중에서도 계속 통화를 하는 거야. 그렇네.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막 그렇게 하는 모양이에요. 네. 이명수 기자 막 끌어당기려고 했던 것처럼 진중권이 좀 뭔가 핸드폰 폭로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네. 알겠습니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1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힘당 대표의 회담이 있었죠. 30분가량 공개 발언을 먼저 하고 1시간 40분 정도 비공개 회담이 진행이 됐습니다. 이후에는 40분간의 대표 간 독대도 이어졌는데 양당 대표가 서명한 결과 발표문에는 의료대란, 금융투자소득세, 가계부채, 저출생 대책, 딥페이크 성범죄, 지구당 도입 등의 내용이 담겼다고 합니다. 또 양당의 민생 공통 공약을 추진하기 위한 협의 기구를 운영하기로 합의했다고 합니다. 근데 한동훈이 곧 윤석열이라고 네. 저는 보는데 사실상 이런 합의들이 가능한 겁니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어떻습니까? 그 합의가 그 합의문이 있어요. 여덟 가지 합의가 있거든요. 내용을 보면은 이러이런 걸 논의해 본다. 이러이런 걸 협의해 본다. 결정했다가 아니고 네, 다 이런 식이에요.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이런 거. 그렇죠. 네.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재밌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그냥 그 분야들만 그냥 의료 대란에 대해서 뭐 한번 얘기해 보자. 금투세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자. 거의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아 역시 한동훈이 실권이 없으니까 확답을 못 하는 거죠 한동훈 입장에서. 그래 내가 이거 해볼게 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윤석열도 바지사장이고 한동훈도 바지사장인 거예요? 거의 그런 거죠 이거 뭐 나라가 그냥 콩가루네 그냥 네. 오히려 또 최혜봉 특검은 합의해서 빠졌다 그러는데 그것도 왜 빠진 거예요 빠졌을까요? 합의가 안 된 거겠죠 근데 그러니까 되게 웃긴 게 애초에 이 최혜봉 특검과 관련해서는 지금 이제 민주당과 야당 쪽에서는 계속 특검법을 발의를 하는데 이게 이제 거부권 행사 예. 때문에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과정에서 한동훈 대표가 아 자기가 좀 뭐 제3자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특검법을 해보겠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말을 꺼냈는데 정작 당대표가 되고 나서 보니까 당내에서 이거를 할 수 없겠다라고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바지고 허수아비니까 자기가 하자고 해도 당내에서 아무도 안 따라주는 거잖아요. 안 될 것 같으니까 지금 쏙 들어가 버렸단 말이에요. 아니 당에서 그래도 한 60% 정도인가를 그 얻어서 당선된 거 아니었어요? 지지율이? 그러니까 본인도 60%의 지지율을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러니까. 안 통하는 거죠. 뭐. 국회의원들이 안 통해 안 저기
원내대표부터 일단 안 튀잖아요. 아니 맨날 혼난다 그러대. 추경호한테 맨날 혼난대. 네? 그런 시, 아니, 상황이 깐, 뭐. 아니 깐족깐족거리고 잘 대드는 놈인데 왜 거기서 가만히 있나? 실권이 실권이 어디에 있는지가 딱 보이는 아, 거죠. 이 바지 사장의 소름인가요? 네. 네. 어쩔 수 없습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사실 최혜병 특검법 관련해서도 한동훈이 제3자 그 저 추진을 하려고 하니까 사실 민주당에서는 처음에 이거 이제 안 받았죠. 이게 장난치는 거다. 사실 장난치는 게 맞잖아요, 이게. 그렇죠. 네, 시간 끌기 하는 거죠. 시간 끌기 하는 거고 장난치는 건데 안 받았다가 그래도 어떻게든지 진척을 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민주당에서는 아 그럼 그것도 받자. 그리고 또 뭐 또 다른 조건을 또 걸었어 한동훈이. 네, 뭐 증거 조작도 특검에서 차. 뭐, 그래가지고 알았다. 그럼 그것도 받자. 이번에 이재명 대표 그 얘기까지 했더라고요. 그거 다 받을 테니까 추진을 좀 해보자고 그 얘기를 했더만요 보니까. 맞아요, 맞아요. 근데 뭐 한동훈은 지금 전혀 지금 그 추진 진척되는 게 없고 합의문 자체에서도 빠져버렸으면은 그러니까. 좀 이게 좀 우아하고요. 저는 이게 여덟 가지 합의라는 게 이게 참. 어떻습니까? 우리 민생에 지금 현재 한국 사회의 위기에 좀 이걸 돌파할 수 있는 여야 회담의 합의라고 볼 수 있는 것인지 저는 좀 의심스럽던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 그냥 분야만 열거한 거지 이게 뭘 하기로 한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과연 될까? 그다음에 이제 그나마 뭐 민생과 관련해서 민생 공통 공약을 추진하기 위한 협의 기구를 이제 만들기로 했어요. 예. 근데 그 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이게 운영이 되면 정말 효과가 있을까? 저는 그것도 의심스럽습니다. 일단은 양당이 협의해 가지고 뭔가 합의가 될 수 있는 게 있나? 네. 예를 들어 당장 뭐 25만 원 줄까 말까 이것도 합의 안 될 거란 말이에요. 참 중요한 건데요, 그런 게. 그래서 뭐 그래서 어찌어찌 해가지고 합의가 하나라도 됐다. 그래 봐야 정부에서 받아주냐고 윤석열 대통령이. 예. 뭐 나는 받을 생각 없는데 한마디면 끝인 건데. 그래서 아 사실 좀 그렇죠. 김 빠지는 회담이.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여야 회담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한 나라를 같이 공동으로 책임지는 책임적인 그런 공당들이 그런 정당들이. 같이 합의를 하고 나라에 나아갈 발을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사실 대한민국 사회에서 2024년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라고 본다 그러면 독도 문제랄지 지금 전쟁과 평화 문제 사실 윤석열 탄핵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 않습니까 지금 그다음 경제 위기 문제 이런 게 좀 담겨야 되는데 이게 안 담겼어요. 이건 이제 막 심지어는 한동훈 지가 말했던 특검법도 안 담겼으니까 최혜병 특검법도 이러면 이게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게 이런 국힘당을 정당이라고 볼 수 있나 아까 이제 참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국힘당이랑 뭔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지만 이 국힘당이 빨리 해체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뭐 의미가 없는 회담이에요 사실은. 뭐 국민들 마음에 뭐 좀 시원한 게 있어야 되는데 시원한 게 하나도 없고 말이죠. 저는 오히려 이거 네네. 처음에 시작할 때 그 모두 발언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원래 당 대표들이 만나가지고 모두 발언을 할 때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 소파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그 약간 비스듬하게 서로 마주보면서 기자들을 이렇게 보면서 기자들 막 사진 찍을 때 이렇게 덕담을 나누는 네. 거거든요. 모두 발언이라는 게. 근데 이게 저는 무슨 선거 유세하는 줄 알았어요. 선거 TV 토론 서가지고 네, 후보자 네네. 그 대선 후보들. TV 토론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막 그 유세를 하더라고요. 연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벌써부터 무슨 대선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 사람들이 이런 생각도 좀 들고 한동훈이 요구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놈이 계속 뭐 생중계하자고 네, 맞아요. 뭐 이상한 이걸 뭘 생중계를 야 이거 특검법 합의도 못하는 놈이 무슨 생중계야 이놈아 한동훈 그러니까 자기가 네. 뭔가 말빨에서 이길 거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근데 오히려 웃기게 된 게 뭐냐면은 그 이제 연설회를 한 거예요. 근데 예, 예, 예. 그 연설회 여야 연설회였다. 그렇죠. 근데 아, 한동훈 좋네요. 대표가 먼저 하게 됐어요. 이재명 대표가 막 양보를 했잖아요. 먼저 하라고. 어허. 그렇게 해서 이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했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약간 한동훈 대표가 막 얘기한 거를 이재명 대표가 다 반박하는 식으로 아~ 이렇게 돼가지고 약간 좀 구도는 되게 재밌게.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뭔가 한동훈은 자기 나름대로 자기 말발로 뭔가 이재명 망신 주기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거기 보면 뭐 당신 뭐 사법 처리 될 수도 있는데 아 그래 법원 판단에 이 말이야. 네, 법원 판단에 대해서 뭐 저항하지 마 불복하지 마라 이런 식의 말하면서 망신을 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이제 이재명 대표가
마무리를 쭉 자기 말로 이렇게 하면서 전혀 안 먹히는 상황이 되긴 했죠. 아니, 그러니까 한동훈이 그게 얘가 인간이 덜 됐어요. 이게 사람도 아니야 이놈은. 맞아요. 아, 지네들이 그 저 이 못된 놈들이 이재명 대표를 그렇게 공격했던 거 아니에요? 사법 그렇죠. 공격하고 지금, 그러니까 한동훈 속 마음으로는 지금 아 이제 예? 이재명 대표 가을에 사법 처리 되면은 이제 대선 못 나오면 이제 내가 된다. 뭐 이런 생각으로 꿈에 부풀어있나 봐. 막 머릿속에 완전히 그냥 뽕을 갖다가 그냥 집어넣어놨어. 그러니까 그 사람 한동훈은 무슨 자기의 어떤 정치 철학이 있거나 네네. 내실이 있는 그러니까 그게 방향이 옳든 틀리든 자기의 어떤 생각이 뚜렷한 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는 거예요. 그냥 관심 받고 싶고 막 인기 스타 되고 싶은 그런 느낌. 최근에도 뭐 사고 현장 가서도 이거 하는 거 완전 미친 놈 아닙니까? 이 미친 놈이지. 저 눈을 의심했어요 진짜. 난 눈을 뽑아버리고 싶다는 얘기인 줄 알았어요. 제 눈을 의심했고 그 눈을 진짜 그거는 아, 같은 인간으로서 모욕감이 느껴지더라고. 아, 너무 소름이 돋잖아요. 아, 화재 현장이야 지금 화재 현장. 그 사람 많이 죽었어요 그때. 아, 그 큰 사고인데. 아, 진짜 저 사진 딱 보더니 딱 바로 하대. 와. 너무 무서웠어요 진짜. 근데 이번에도 뭐 이재명 대표랑 사진 찍는데 자꾸 막 이렇게 막 어? 아, 이렇게 그러니까. 막 목을 빼고 막 뭐 이렇게 허 보면서 이렇게. 아니 지금 아니 그러니까 있네.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이 처리 문제 관련해서도 그래요. 진중권이랑 같이 앉아가지고 그런 쓰레기들끼리 앉아서 술 마시면서 그런 얘기를 할 수는 있지. 야 이재명 이제 날라가면은 이제 그 다음에 나야. 그래. 야 얘네들 진짜 이거 번복해서는 안 되는데 이 얘기를 어떻게 여야 회담하는 자리에 사냐고 이런. 아 진짜 급하고는. 예 그리고 저는 좀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이제 여기 여야 회담에서 계엄령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이재명 대표 얘기는 이 계엄령이 선포가 되면은 원래는 이제 국회가 이거를 계엄령을 취소할 수가 있는데 지난 박근혜 당시에 그 계엄 문서에 보면은 바로 국회를 해산해 버릴 수 있는 그런 계획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해산을 못 시키는 거예요. 아니 그 계엄령 없애 수가 없는 거지. 네, 중단을 못 시키죠. 중단을 못 시키는 거죠. 그 얘기를 이재명 대표가 언급을 했습니다. 이건 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진다 저는. 그때 한동훈은 이거는 만약 그 근거 있어요? 없으면 이거 국기문란인데 이렇게 또 이제 적반하장으로 나오더라고.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 당 대표가 그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는 근거가 있으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네. 그냥 짐작으로 이런 거 아닐까 저런 거 아닐까 이렇게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명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을 거다라고 보고 사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윤석열 정권이 탄핵 위기에 몰렸을 때 뭔가 극단적인 처방을 내리지 않을까라는 우려들은 다들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최근에도 그 윤석열 탄핵 촛불 집회 있지 않습니까? 촛불 집회 점점 경찰들이 시비를 거는 게 맞아요. 강해졌어요. 지난주 토요일에도 방패를 들고 나왔어요. 경찰들이. 그러니까 방패를 들고 있죠. 아무 이유가 없이 방패를 들 이유가 없거든요. 그동안 지금 100번 넘게 촛불 대행진을 했지만 경찰들하고 무슨 물리적 충돌이 없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갑자기 방패를 들고 와가지고 그 뭔가 위협을 가하면서 이 시민들이 뭔가 불만과 분노를 터뜨리도록 유도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리고 마치 이 집회가 대단히 폭력적인 집회인 것처럼 보여지죠. 그렇죠. 방패를 든다는 거는. 그 방패는 저 독도에도 좀 세워 일본 놈들 앞에다가 그러니까 말이야. 어? 네. 이게 분명히 예전에 그 박근혜 때도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촛불 집회 그때도 막 엄청 크게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어디 시의회 의원인가 국힘당 의원이 그런 얘기했어요. 아, 그 시위대 안에서 화염병 같은 거 던져가지고 계엄령을 유도했어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좀 늦어버렸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놈이. 때 늦었다. 굉장히 위험한 얘기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우리 인류 역사에 보면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 많죠. 시위대 안에서 던지게 해가지고 아마 그 저 미국에서 일어난 메이데이 투쟁, 메이데이라고 하는 게 그 미국에서 이제 노동자 투쟁인데 아마 그것도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제가 그때 기억이 읽어본 기억에 가면은 시위대 안에 일부러 잠복을 시켜가지고 시위대가 폭력을 유도하게끔 그래서 그걸 진압하면서 그때 막 사람이 죽어나가거든요. 아, 이런 것들이 이제 벌어질 수 있는 거죠. 네. 예, 알겠습니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2022년 8월에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증축 공사를 했었죠. 네. 당시에는 이제 불법 증축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고
영세 건설사가 시공을 맡아서 비리 의혹도 나왔었는데 그동안 대통령실은 국가 중요 시설이다, 뭐 경호상 비밀이다 하면서 안보 핑계를 대고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해왔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증축의 내용이 드레스룸과 사우나로 밝혀져서 논란이 되는데 이런 증축도 되는 건가요? 원래 대통령 관저에 드레스룸과 사우나도 이전에도 있었나요? 예, 궁금합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몰라요? 네. 모든 걸 다 연구하시잖아요. 아, 관저 안에 들어가 보지를 못하니까. 아, 그렇구나. 네, 있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상식적으로 그 대통령 부부가 이제 거기서 사는 건데 사실 이 좀 그 일반 대중 사우나 갈 수는 없잖아요, 대통령 부부가. 그러니까 사우나가 이 필요한 건 맞아요. 그리고 드레스룸도 있어야죠. 대통령 영부인이 아무 옷이나 뭐 그냥 한벌 가지고 뭐 임기 내내 입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드레스룸이나 사우나 자체가 이거 있으면 안 된다, 큰 무슨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얘기할 건 아닌데 필요하긴 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게 왜 숨기냐 이거요. 네. 당당하게 그냥 아 이게 국가 운영상 필요하기 때문에 한 거다 라고 그냥 얘기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무슨 경호상 비밀이고 국가 안보고 이거랑 뭔 상관이, 드레스룸이 국가 안보, 아 드레스룸에 뭐 폭탄 설치할까 봐. 그렇죠. 폭탄 이제 터질 수 있고. 네. 사우나에 드레스룸에도 뭐... 핸드폰이 들어있을 수 있으니까. 참 그래서 이걸 숨긴 게 좀 의심이 된다라는 네. 거랑 그다음에 그 업체도 이게 좀 그 코바나 콘텐츠랑 관련 있는 업체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네. 직원 수가 5명인 영세 업체인데 어떻게 대통령 관저 공사를 맡았는가. 대단하다. 누가 봐도 이거는 뭐 보은인 거죠. 그렇죠. 네, 밀어죽이고. 근데 이게 중축 자체가 불법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일단은 그때는 이제 그런 논란이 있었죠. 네, 중축이 불법이었다. 네. 예, 뭐 이게 드레스룸이 아니라 명품 백룸이었을 수도 있겠어요. 드레스보다도 백이 더 많을 수도 있겠죠. 백이 더. 백룸. 네. 백룸. 네. 그래서 이게 결국은 스스로를 마리 앙뚜아네트로 이미지를 자기들이 만들어가고 있는 예. 상황 아닌가. 그냥 딱 연상이 되잖아요. 뭐 관저의 드레스룸 하면 뭔가 되게 사치스럽고 화려할 것 같은 느낌이 그냥 그렇죠. 들어오잖아요. 아, 사실 그렇잖아요. 가봐야 알아요. 아니 그 뭐 자기 그 저 집에서 하면 되지, 그걸 뭐 따로 증축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지금. 네. 굳이 뭐 그럴 것까지 뭐가 있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돈을 그렇게 많이 써가지고. 네. 예, 넘어가 볼까요? 네. 윤석열이 논란 끝에 김문수를 고용노동부 장관에 임명했습니다. 네. 김문수 장관은 30일 취임식에서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4대 개혁 과제 중에 하나인 노동개혁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노동계는 김문수 장관 취임에 반발하면서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제가 작년 김문수가 SNS에 썼던 작년인가의 글인가를 하나 봤는데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당시에 읽어드릴게요. 네? 광주 글로벌 모터스를 방문했습니다. 감동받았습니다. 노조가 없습니다. 620명의 평균 나이 28세. 현장에서 핸드폰을 보관하고 사용할 수 없습니다. 평균 임금은 4천만 원이 안 됩니다. 현대 기아차의 40% 정도라고 하고, 요 글을 보고 사람들이 되게 많은 큰 공분을 샀다고 해요. 예. 뭐에 감동을 받는 거냐 도대체. 그러니까 뭐가 감동적인 거지? 이런 사람을 지금 노동부 장관이라고 임명을 한 겁니다. 실제로 저 사업장이 그래서 직원들이 도저히 못하겠다 해가지고 집단 사표 내고 나가는. 그랬어요. 예. 몇백 명이 회사? 그냥 예. 몇백 명이 회사 그만두겠다고 나가버리고 막 그랬어요. 어허. 너무 막 이 비인간적으로 대우를 하고 열악한 예. 임금 주고 그러니까 이런 더 황당하네. 이 또 망원들이 뭐 한두 가지가 아니죠, 이놈이. 네. 아, 그 거의 김문수는 망원 제조기다. 7대 망원 망원이 또 있던데요. 7대 망원. 아유, 궁금해요. 그것도 내가 들어봅시다. 7대 망원 한번. 아유, 열받아 보자 한번. 첫 번째는 이제 삼성을 뒷받침하는 것이 공직의 책무다. 2007년 삼성전자 대표와 양해각서 체결식 때 했던 얘기라고 야. 하고요. 2009년에 신년 인사회에서는 일본의 식민지가 안 됐다면 오늘의 한국이 있었을까? 이런 이번에, 제가 봤을 때는 요 발언이 이번에 국적도 일본이라고 네 올라가는 무슨, 그 막 적반하장이 되잖아, 화를 내잖아. 그게 무슨 말이지 지금? 그때 일본이지 그럼 우리가 와
결정적인 이유가 이게 됐을 것 같아요. 예, 요즘에 때문에. 또 친일 인사가 됐었지 않습니까? 아, 윤석열이 이 사람을 네. 고른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였을 것이다. 오, 얘도 뉴라이트네. 네. 네네. 그다음은 더 심각한데요. 2008년 효순이 미선이 사고는 도로 협소가 문제인데 반미운동으로 악용하고 변질하고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 뭐 광화문 광장에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동상을 세워야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저질스러운 말들이라 더 네. 말을 아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망언들이 아주 엄청나고요. 어, 그 저 쌍용 자동차 관련해서도 자살 특공대다. 네, 노조를 뭐 그렇게 매도를 했죠. 저는 그 이명박 시기에 이 쌍용 자동차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걸로 인해 가지고 이제 한 30여 분 정도가 자살을 하셨어요. 네. 이거는 사실상 이명박이 죽인 거죠. 그렇죠. 타살이죠. 이건 사회적 타살이고 명백한 타살이죠, 사실은. 학살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정말 노동 학살이라고 봐야 되는데 네. 이놈이 지가 노동운동을 했다는 놈이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자살특공대라고 이런 말을 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진짜. 그러니까 이게 변절자들이 원래 더 이렇게 극단적으로 가게 되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네. 자기가 과거에 노동운동했던 경력이 있으니까 이거를 이 뒤집어야 되는 거잖아요. 지우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나는 이제 완전히 변절했다. 나를 네, 믿어달라. 네, 네. 이걸 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 노동과 관련된 망언들이 되게 많아요. 뭐 노조에는 손해배상 폭탄이 특효약이다. 민사 소송을 오래 끌면 끌수록 가정이 파탄난다. 그러니까 이거는 노동자들의 가정을 파탄내야 된다 네, 이런 그렇게 얘기죠. 해야지 이긴다. 아, 오래 끌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렇죠. 아, 오래 끌어서 와, 진짜 이건 악마다. 죽일 놈이네. 죽일 놈이야 이놈이.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대한민국의 법치와 공권력이 무너졌다. 왜 저러냐 진짜. 그 이번에 그 양회동 열사에 대해서도 뭐 건폭이다 이런 네. 발언도 했었고 그래서 노동 운동 그러니까 이 노동자들을 완전히 탄압하겠다라는 거를 노동부 장관에 앉히면서 선언한 게 아니냐. 그러면 이게 이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에 대한민국의 법치와 공권력이 무너졌다는 얘기는 87년 노동자 대투쟁이 잘못됐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지금. 그쵸. 잘못됐다는 거죠. 지가 한 거였잖아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변절 같이 했잖아. 네, 변절 선언인 거죠. 네, 물론 이제 지가 혼자 한 건 아니에요. 우리 노동계들이 투쟁을 한 건데 그 나름의 그 당시에 노동운동 지도자로 앞장 서 있었는데 아니 자기 부정을 하는 거래요. 네. 그러니까 정신 착란이 오는 것 같아. 그러니까. 사람들 막 뇌를 갈아 끼우냐 이랬다 저랬다가 하더라고.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런 놈을 노동부 장관에 앉히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예,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초에 그 화물 노조 탄압을 네. 하면서 자기가 지지율이 올랐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 노동 탄압을 할수록 지지율이 오를 거다라는 어떤 착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아.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제일 노조 탄압 잘할 만한 사람 누구냐 찾아보니까 김문수가 있네. 네. 뉴라이트네 더 좋네. 네. 이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쓰레기 집합소예요. 네. 네, 지금 그 댓글창에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응원을 해주고 계시네요. 네, 고맙습니다. 니키님께서는 저희 촛불행동 TV에 회원가입 8개월 되셨네요. 10만 촛불. 네, 고맙습니다. 아콩알님께서도 계속 스패너 해주고 계시고요. 박근혜 때 과잉 진압으로 백남기 어르신이 물대포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김아람님도 오셨고요. 우리 이순호님도 오셨습니다. 다들 고맙습니다. 끝장냅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끝장을 내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볼까요? 네, 일본 방위성이 최근 한국에 독도 방어훈련을 일절 하지 말라라고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기아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은 8월 27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21일에 진행한 이번 독도 훈련은 우리나라로서는 그러니까 일본으로서 도저히 네. 받아들일 수 없다.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며 외교적 경로를 통한 항의와 더불어 일본 주재 한국 대사관 국방부관에게 강력하게 항의한 후 이번과 같은 훈련을 일절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한 바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적반하장 아닙니까? 야. 피가 끓어오르네요. 진짜. 근데 네. 지금 한국 정부에게 항의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럼 한국 정부는 어떻게 대응했느냐가 아예 강력하게 대응했겠죠. 했을까요? 없습니다. 근데 아무것도요? 그러니까 왜? 어떻게 대응했는지가 전혀 공개가 되지 않고 있어요. 안 했다는 거네. 비공개로 했겠죠. 그걸 왜 비공개로 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일본의 장관이 이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국방부 장관이죠. 네. 일본의 이제 국방부 장관인 거잖아요. 네. 장관이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이건 사고라는 거죠. 당연히 한국 정부도 여기에 공식 대응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 우리는 그런 걸 받아들일 수 없다. 뭐 이런 식의 대응이 있어야 되는데. 네. 어, 야, 우리가 지금 항의했어. 그러니까 일본 국민들을 향해서 지금 얘기한 거예요. 야, 우리가 항의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고 했는데 한국 정부는 항의를 받았다는 얘기도 없고 지금 뭐 일본 당의상의 예. 발언에 대해서도 아무런 발언 대응도 없고 그냥 조용히 있는 거예요. 넘어가자 이런 거죠. 와.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그 각종 독도 조형물들이 사라지고 있는 네. 이것보다 더 심각한 것 같아요. 정부가 사라져버린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그렇네요 실제. 그러니까 조형물들이 사라지는 거는 지금 이놈들이 하도 비판을 하니까 아, 다시 세우려고 그러는데 자꾸 그걸 갖고 왜 그래? 깨끗하게 해산한다니까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왜 안 해? 이게 국제법적으로는 더 문제가 된다면서요 이런 게 나중에.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일본에서는 분명히 항의를 했어. 그렇죠. 기록이 있어요. 근데 한국은 거기에 대해서 항의를 안 해. 네, 맞대응이 없어. 그러면 그것도 기록에 있단 말이에요. 남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국제 무슨 재판소에 딱 넘어왔을 네. 때 아 일본은 계속 주장을 했는데 한국은 대응을 안 했네요. 안 그럼 인정한 거네요. 이렇게 판결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게 지금 굉장히 위험한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했다고 하는 독도 이 방어 훈련도 네. 하긴 한 겁니까? 그 증거가 없습니다. 했다는 증거가 없어. 했다는 증거가 없어요. 목격한 그러니까, 사람도 없을까요? 그럼 뭘 믿어야 되는 거야 지금 이게? 그러니까 군에서 그냥 했다고 하니까 네. 했나보다 했나보다라고 하는 거지 실제 무슨 사진이나 영상을 공개한 것도 없고. 정당하네요. 그리고 지금 이제 군에서 발표한 것만 놓고 봐도 네. 예전에 비해서 완전히 축소 해가지고 네. 뭐 독도에 상륙도 안 하고 공군도 출동 안 하고 조용히 그냥 한 거. 너무 걱정이 되는 게 제가 또 엊그제 네. 뉴스를 봤는데. 작년 광복절을 앞두고 독도 인근 해상에 일본 군함이 나타났다는 네. 게 밝혀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왔냐라고 했을 때 그리고 지금까지 일단 그거를 숨겼다는 게 또 하나의 문제인 네. 거고 왜 왔든가라고 했을 때 뭔가 이제 해저 지형을 정찰하거나 그 주변을 염탐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겠냐 자기네들이 어떤 뭐 이후의 계획이나 의도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네. 정부가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것도 지금 국민들이 큰 공분을 사고 있고 이제 내년 5월에 광복 80주년 기념 국제 관함식에는 심지어 우길기 형상의 자위대 함기를 단 함정이 네. 한국을 찾아올 예정이라고 또 하니까 이게 아주 계획적이고 주도 면밀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런 게 좀 느껴지는 것 같아서 더 좀 걱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이 지금 우리가 광복 80 80주년이 네. 되고 또 한일 협정 60주년 60주년이다. 네. 을산 늑약이 지금 120주년이 되나요? 내년이 다양한 그런 게 이제 있는데 이놈들이 8.15에 만약에 이 관함식에 우길기 그러니까 이제 전범기죠. 정확히 표현하면 전범기라고 해야 되죠. 네. 우길기는 이제 저놈들이 자신들의 그런 뭐 우길 승천기 네. 뭐 이런 건데요. 전범기죠. 네. 그 전범기를 버젓이 달고 오겠다는 건데 이게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도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그거 떼고 들어오든가 오지 마라. 아니지 떼고 들어오라고 그랬구나. 떼고 들어와라 그랬더니 이놈들이 안 왔어요. 떼고 들어갈 거면 우리는 안 가.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놈들은 이걸 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범기를 달고 들어오는 게 굉장히 애들한테는 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년에 광복 80주년을 완전히 먹칠하는 네. 그런 게 아닌가 싶고요. 지금 이게 이 독도는 이 정도 되면은 뭐 완전히 넘어가 버린 거 아니에요 지금? 지금 그런 말이 나오고 있어요. 밀약이 네. 있다. 밀약이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독도 조형물도 다 없애고 네네. 독도는 이제 공동 관리하자. 그러니까요. 동서 서도를 나눠 가진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오. 이게 지금 원래 미국이 제안을 했다면서요, 그것도. 아주 옛날에. 그 몇십 년 전에 얘긴데. 근데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 독도 문제로 한국과 일본이 계속 싸우니까 네. 야 너네 싸우지 말아라.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제안을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때 당시에 뭐 김종필 이런 사람 독도 없애버리자 그냥 폭파해서 골치 아프니까. 그때 한일 협정 할 당시에 네. 그런 얘기도 하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 이제 미국에서는 여기를 그러면은 공동 관리하자. 그래서 한미일이 공동 무슨 해군 시설로 그냥 이용하면 되겠네. 뭐 이런 거죠. 근데 아니. 그게 실제로 이제 뭔가 추진을 하고 밀약을 한 거 아니냐라는 의심이 매우 강하게 든다는 거죠.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겁니까? 아무리 친일을 해도 이거는 나라를 땅을, 팔아먹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땅을 내준다는 거는 국가를 내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는 친일파가 아니잖아. 이거는 그냥 매국 거죠, 매국. 나라를 파. 아, 나라를 판다. 매국이네. 네. 그렇죠. 네. 이거 빨리 끝장내지 않으면은 정말 위험한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요. 네. 예. 다음 뉴스 넘어가 볼까요? 네. 불법 합성 성범죄, 이른바 딥페이크 범죄가 청소년 대학생 사이에서 광범위하게 벌어져 사회적 문제가 되는 가운데 정부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2억 원 줄인 32억 6,900만 원으로 편성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센터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물 삭제 지원과 피해자 상담을 주로 하는 기관인데요. 직원이 4년째 39명으로 직원 1명당 처리 업무가 지난해만 7천 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또 딥페이크 영상물을 걸러내기 위한 기술 고도화 예산 30억 원을 요청했지만 반영이 되지 않았다고 하고요. 이 정도의 현황이면은 그냥 해결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니 왜 돈이 없다는 거야? 왜? 아니 한국이 세계적으로 경제가 제일 좋다면서요. 아까 그랬잖아요. 분명히 네. 처음에. 뭐도 따냈고 뭐도 따냈고 뭐 원전이 뭐 석유가 지금 나오고. 지금 한국이 거의 천조국 됐어요. 뭐 천조 원의 예산을 지금 막 황당합니다 진짜.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 그 원전 얘기 나왔으니까 말인데 그 체코 원전이었던가? 네. 네. 거기도 물 건너 간 것 같은데. 얘기 없잖아요 지금. 물 건너 간 것 같아요. 거기 그. 거기 원천 기술이 미국 어디 거래네? 네, 웨스팅하우스. 웨스팅하우스? 네. 그쪽에서 뭐 다 그냥 뭐 가져가 버리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 거기서 이제 그 네. 소송을 건 거예요. 이거 우리 기술이기 때문에 우리 허락 없이는 못 쓴다. 오. 그렇게 소송을 걸어가지고 지금 그거를 이제 해결을 하지 못하면은 그 원전 수주를 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지금 합의를 한 것만 해도 대단히 멍청하더만. 네. 프랑스랑 같이 그 저 경쟁 들어갔다가. 프랑스보다 절반값인가? 네, 반값. 프랑스가 반값 원전? 우리는 도저히 저가격이 못한다. 아. 나왔다는데 그 반값마저도 뭐 이면 합의가 많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그렇죠. 아 그거 아니 왜 그러냐면은 길거리에 국힘당 애들이 그 원전 얘기를 엄청 걸어놨더라고 불랑으로. 아이고. 네? 뭐 엄청 돈을 버는 것처럼. 아니 그 돈 벌어서 뭐 하냐고 이럴 때 써야지. 그러니까. 말이랑 네? 행동이 달라요 지금. 아 이거 또 이거 관련해서도 엄청 말들을 많이 한동훈도 말을 했잖아요 이거. 네. 뭐해 동훈아 이런 거 좀 얘기 좀 하면서 생방송 좀 해 네가 생방송 좀 들어가지고. 생방송. 참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근데 이거 굉장히 심각한 것 같아 보니까. 이게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그 사람 얼굴을 이제 합성을 하는 거잖아요. 인공지능을 이용해가지고. 근데 이게 영상이라는 게 인터넷 공간에서 퍼지면은 순식간에 엄청나게 그렇죠. 많이 퍼지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이거를 빨리 삭제하는 게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 이 삭제하는 이 그쪽에다 인력을 센터인 많이 거예요, 이게. 네. 근데 이 센터에 직원 한 명당 1년에 7천 건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가능하겠냐 이거예요. 네. 그럼 당연히 사람을 더 뽑아가지고 예산도 더 투입해가지고 이거 빨리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아 30억 원이 없어가지고 우리나라가 지금 30억 원이 없어서 이거 기술 고도화를 못 하고 있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예, 참 어이가 없고요. 저는 이제 그 이 뉴스 관련해서도 이게 이제 약간 텔레그램 뉴스랑도 좀 붙어 있잖아요. 이 딥페이크 뉴스가. 근데 텔레그램을 이번에 그 대표라고 해야 되나 사장이라고 해야 되나? 네, 개발자죠. 개발자. 네. 그 사람을 프랑스에서 급체포를 했더라고. 프랑스가 체포한 건 아니죠. 근데 프랑스에서 체포를 했는데 그것도 뭐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거 좀 굉장히 궁금하던데. 그러니까 처음에 텔레그램이 나온 게 러시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 러시아에서 개발을 했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이 텔레그램이 워낙 보안성이 좋다 보니까 정부 통제가 안 돼요. 그래서 러시아에서도 이거 되게 껄끄러워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야 이거 좀 하지 말아라 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그냥 아 나 그럼 외국 나갈래 그러고 러시아를 나가버렸어요. 네네. 그래서 해외에서 이제 나가 살다가 보니까 이 텔레그램이 미국이나 유럽 이런 나라들에서도 골칫거리인 거예요. 이게 반미 이런 거에도 쓰일 수가 있는 거고.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아 이거 통제를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이제 얘를 압박을 하다가 결국 이제 체포를 해버린 거죠. 네. 그러니까 러시아가 이제 껄껄 웃는 거예요. 네. 야 너네 맨날 우리한테 무슨 독재니 비민주주의가 아니니 그러더니 우리는 그래도 체포는 안 했어. 근데 너네는 체포를 한다? 아. 이거 네. 자유민주주의 맞냐? 아하. 이렇게 이제 자유. 야구를. 네.
아, 왜 그 자유민주주의에 따르면 그냥 놔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 이거 저 윤석열이 정말 경로할 일이네. 어? 미국한테 경로를 해야 되겠어. 네, 자유민주주의가 지금 침해당하고 있는데. 꼭 해야 되겠다. 광복절에서 몇 번 자유를 외쳤다고요? 50번? 네, 50번. 네, 이거 가만두면 안 되겠네. 근데 제가 보니까 이제 얘네들이 내세운 명분이 텔레그램이 그러니까 하마스랄지 우크라이나 이런 전쟁 관련해 가지고 일반 다른 데서는 볼 수 없는 정보들을 여기서 이제 많이 유통을 하는 모양이에요. 네. 그 채널에서 많이 볼 수 있나 봐.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언론이라고 하는 게 전부 다 이 미국이 써주면 그거 받아 쓰는 거 아니에요. 이 언론들이 완전히 입을 닫아버리잖아. 네. 독도 훈련 같은 거 이런 거 엄청나게 난리를 쳐야 되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합주기가 돼가지고 아무 얘기를 안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텔레그램이 그런 거를 많이 하니까 텔레그램이 마치 범죄의 온상이다 이러면서 여기를 이제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딥페이크 뉴스도 약간 텔레그램이랑 딱 붙어있더라고요. 약간 네. 그런 게 아닌가 좀 의심스러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검찰이 30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의 집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8월 31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문다혜 씨 압수수색 영장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 피의자로 적시되어 있었습니다.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상직 전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하는 대가로 이상직 전 의원이 설립한 저가항공사에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를 전무이사로 영입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사위가 취업한 후 문재인 부부가 딸 부부에게 주던 생활비를 끊었기 때문에 사위의 월급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이 아니냐, 뇌물로 해석된다라고 했습니다. 갑자기 왜 탄압의 칼날이 이쪽을 네. 또 향하고 있는 겁니까? 네. 왜 그러는 거예요? 참 너무 이거 어이가 없는 사건이긴 한데 얼마나 어이가 없는 사건이에요. 아니 일단은 네. 문다희 씨가 뭐 이제 가정사 슬픈 가정사인데 이혼을 했어요. 이혼 3년 전에 이미 이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위라고 하면 안 되죠. 전 사위인 거죠 사실은. 네네. 이혼을 했기 때문에 전 사위 문제 때문에 문다희 씨를 압수수색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3년 네. 전에 이미 이혼한 사람인데 집에서 뭐가 있겠어요. 사위와 관련된 나올 게 없잖아요. 네. 이건 그냥 압박용이다. 그리고 뭐 조국 대표가 사실 여기에 아무런 관계될 게 없거든요. 예. 근데 너네 그때 대통령실에 있었으니까 뭐 아는 그렇죠. 거 있지 않냐 이런 식으로 그냥 터는 거예요, 그냥. 네. 네. 지금 임종석 조국 다 네. 지금 이게 수사를 했죠. 전주가 그렇죠. 이게 지금 네. 전주 검찰이던데. 이제 근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피의자로 적시되어 있었으면 문재인 전 대통령도 결국은 조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겠다는 거죠. 피의자한테 조사를 안 할 수 없잖아요. 네. 조사를 하겠다는 거죠. 이제 곧 소환을 하겠다. 이런 건데 이제 소환을 할지 아니면 자기들이 찾아가서 뭐 휴대폰 반납하고 조사를 할지는 모르겠는데. 예. 자, 그럼 결국 이게 정치 탄압이란 말이에요. 네. 옛날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말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검사가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입니까? 예. 근데 생각을 해보면 이게 정치 보복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요. 아니 보복을 할 게 없잖아. 네, 아니 윤석열이 친문 세력한테 뭔가 당한 게 있으면 보복을 할 게 있죠. 근데 네. 당한 게 없잖아요. 아니 문재인 대통령이 오히려 키워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윤석열을. 오히려 대통령 만들어준 거죠. 운인이지 운인. 네. 그러니까 더 황당한 거예요. 뭐지? 그래서 이제 도대체 왜 이 시국에 친문 세력을 공격하냐 이게 좀 너무 말이 안 되는 네. 상황이라는 거예요. 일단은 원래 이렇게 상식적으로 적을 최소화하고 아군을 늘리는 게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이란 말이죠. 네. 그럼 지금 윤석열 정권의 적이 이재명 대표로 이 중심으로 돼 있는 민주당일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친이 세력이 적이란 말이에요. 친문 세력은 근데 친이 세력과 갈등이 있어요. 아. 그러면 지금 친문 세력을 공격하는 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아하. 공격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멍청해가지고 공격한 거거나 같은 민주당이니까 공격해보자 이런 거면 진짜 멍청한 거고 네. 그건 아니겠죠 설마. 그러면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거다라고 네. 생각되는데 그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는 뭐 의견 분분한데 네네.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이제 결국은 다음 차기 대선에서 당연히 대권 주자가 될 건데 경쟁자 견제할 사람이 필요한데 네. 민주당 내에서 견제할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그래서 서로 갈등을 빚어서 이 분열이 돼야 되지 않겠냐 이런 예. 생각을 하고. 근데 지금 사실 이재명 대표의
어떤 뭐 맞수라고 해야 될까? 경쟁할 만한 사람이 없어요. 인물이 그런 인물이 예. 없어요. 그래서 그런 인물을 좀 띄워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야 이런 사람도 있어. 라는 친문 세력들을 좀 띄워주기. 그럼 조국, 그다음에 임종석. 네. 이런 사람들을 띄워주려고 하는 거다. 그렇죠. 이게 그러면 결국은 탄압받는 어떤 네. 야당 세력으로. 그렇죠. 김경수 복권의 연장선이라고도 네. 볼 수 있는 거죠. 저희가 그 김경수 복권과 관련해 가지고 분석을 안 했죠. 아, 안 했나요? 우리가 이 뉴스를 지난주에 못하면서 못한 거 아니고 지난번에 한번 했어요? 한번 했어요. 네, 네. 이거는 그럼 지난 뉴스를 여러분 좀 보시면서.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발 정기 개편. 네. 네, 일환으로 지금 김경수 복권을 본 건데요. 네. 네, 그런 일환으로 지금 이 부분도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네. 네. 그렇군요. 네, 이걸 좀 이렇게 유심히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이제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곽상도 우리 저 아콩아님께서 쓰셨네요. 곽상도 아들은 지금 50억을 받았는데도 네. 이게 경제가 나눠져 있다. 아들과 아빠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있으니까. 곽상도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응? 근데 지금 여기는 결혼까지 해가지고 있는데 겨우 2억이에요. 액수도. 그 2억도 그냥 2억을 처음에 받은 게 아니더만. 네. 2년간 월급. 월급이야. 그러니까 네. 월급. 다 합치면 2억이더라. 예. 야, 이 깨알 거. 저거는 50억은 저 퇴직금이고. 네. 일시불로 받은 거 아니에요, 저거. 아니, 게다가 지금 저 김건희 지금 디올백 말이야, 이놈들아. 참. 네, 그걸 이제 그런 것들은 털끝도 하나 못 건드리고 말이죠. 예,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볼까요? 네. 2024년 파리올림픽을 뜨겁게 달군 사진이 하나 있죠. 바로 예. 남북 탁구 대표팀이 은메달과 동메달을 딴 뒤 시상식에서 함께 셀카를 찍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었습니다. 그런데 탈북자 출신 박충건 국힘당 의원이 27일 YTN 라디오에 출연해서 북한 선수들이 처벌을 받았을 것이다. 곧 셀카를 가지고 이제 말하는 거죠. 네. 박 의원은 북한 선수들이 삼성전자 최신 폰을 보고 인지 부조화를 느꼈을 것이라며 최소 혁명화 2, 3년 정도의 형벌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네. 1966년 월드컵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런 현실에 맞는 얘기입니까 지금 이게 근데? 언론에 엄청 나오던데. 네. 네? 좀 독도 하나 좀 많이 써라 얘들아. 그러니까. 이 기레기들아. 응? 전 사실 거야, 이 이거? 사진 찍는 게 막 한참 그 떠들썩 할 때 분명히 이런 주장하는 사람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 그랬어요. 근데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건 분위기가 좋으니까 그냥 넘어가나 싶었는데 결국은 이제 한 달 지나니까 나오네요. 결국은 이런 사람이 네.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 그러면은 우리 문경환 선생님 분석에 의하면 좀 애들이 좀 늦었네요. 그래 약간 빨리 일 안 하냐? 그때 당시엔 너무 분위기가 좋으니까 차마 말을 못 꺼낸 것 같아요. 근데 눈치를 본 거 같아요. 엄청 맞잖아요. 맞아요. 너무 감동적이었어. 맞아요. 그럼요. 괜찮아요. 얼마나 그 화기애애한 그 모습 정말 좋지 않았습니까? 20대 젊은이들이 이렇게 딱.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이 사람 박충건 의원의 주장을 하나하나 따져보면은 너무 엉터리인 게 많아가지고 이 사람이 진짜 탈북자 맞나 싶을 정도로 북한 현실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어떤 게 그래요? 아니 일단은 삼성전자 최신폰을 보고 인지부조화를 느꼈을 거다. 그러니까 네. 한국은 못 산다라고 이렇게 세뇌를 받아왔는데 보니까 한국에 좋은 폰이 있네? 그래서 인지부조화를 느꼈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웃긴 건데 그러면 한국이 못 산다라고 북한 사람들이 생각을 한다면 북한의 탈북자들이 왜 한국에 옵니까? 그것부터가 말이 안 되는 인지 부조화네? 네. 얘는 왜 왔어 그럼 진짜? 그러니까 이 사람 자체가 지금 인지 부조화인 거예요. 그러네. 그리고 북한,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 뉴스를 거의 접할 수가 없잖아요. 북한에서 실제 북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전혀 접할 수가 없으니까 모르는데 네. 북한에도 폴더블 폰이 있어요.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삼성 폰을 보고 놀랄 일이 없어요. 그냥 아 우리가 쓰는 거랑 비슷하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무슨 뭐 아 한국이 왜 이렇게 잘 살지 막 이렇게 충격받고 이러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뭐 그 탁구 선수들이 셀카 찍었다는 이유로 혁명화 뭐 형벌을 받는다라고 했는데 혁명화라는 거는 당 간부들이 뭔가 이렇게 관점에 문제가 있거나 대인 사업에서 문제가 있거나 이럴 때. 그 일종의 그 그러니까 현장, 예, 현장에 들어가가지고 노동을 하거나 뭐 이 공장이나 농장에 가가지고 노동을 하면서 단련을 하는 거예요. 그걸 혁명화라고 합니다. 20대 이 탁구 선수들 무슨 당 간부도 아니고 이건 고위 간부들이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념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은. 혁명화가 뭔지 몰라서 이러는 거예요. 알면서도 이러는 거예요. 탈북자라는데 혁명화가 뭔지를 모를 리가 없는데. 알면서도 이러는 거다. 알면서도 그냥 막말을 하는 거죠. 그런 거군요.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죠. 그리고 제일 골 때리는 건 뭐냐면은 1966년 월드컵 때 뭐 이 사람 주장은 그래요. 남북 그 축구 선수 대표단들이 같이 식사를 하고 술도 먹고 이러다가 네네. 이 북한 축구 선수들이 나중에 북한으로 돌아가서 뭐 아오지 탕관이 끌려갔네 무슨 네. 정치범 수용소에 갔네 막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1966년에 북한이 그때 막 8강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때 엄청난 거잖아요. 이탈리아를 이게. 꺾고 막 뭐 엄청났어요. 세계적으로 막 다 충격을 받았거든요. 아시아에 축구 잘하는 나라가 있었냐 막 이러면서. 네네. 한국은 이때 축구 명함도 못 내밀 때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하고 같이 술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뭐야? 예선 자체를 이때 박정희 정권 때였거든요. 선수도 안 간 거야 그럼 거기? 박정희가 네. 남북이 축구 대결을 했다가 깨질 것 같으니까 아예 지역 예선을 취소해버렸어요. 아~ 벌금 내고. 그, 진짜? 예, 안 내, 그 피파에 벌금 내야 되거든요. 예선 가기로 했는데 안 가면. 헐. 근데 안 가버렸어요 그냥. 대박인데. 야 씨 너네 가면 개쪽 팔릴 것 같으니 가지마 이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 예선조차 만날 수가 없는데 무슨 8강에 올라가가지고 술을 먹고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충건이 너 씨 진짜. 땡. 땡. 이놈. 자 이제 마지막 뉴스 해보겠습니다. 짧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8월 29일 대법원이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 대해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이제 임기가 2년 남은 조희연 교육감은 10년 동안 재직한 서울시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됐고요. 조희연 교육감은 해직교사를 복직시켰다는 이유로 2021년에 직권남용으로 기소돼서 1심에서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상고심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새로운 서울시 교육감은 오는 10월 16일 보궐선거에서 선출된다고 합니다. 예, 이거는 우리 문경원 선생님 짧게 논평 한번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 사건이 사실 좀 복잡하면 복잡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해직 교사들이 정치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그러니까 선거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이렇게 해직이 됐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때 당시에 선관위에 문의를 했어요. 이거 그 교사인데 현직 교사인데 이런 거 해도 되냐라고 해서 선관위가 안내한 대로 한 거예요. 선관위가 안내한 대로 했는데 갑자기 선거법 위반이 돼가지고 해직이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도 왜 그 선거 때면 이런 현수막 달아도 맞아요, 될까? 선관위에 문의한단 문의하죠.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선관위가 사법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선관위가 틀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관위가 100% 책임지는 거 아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그 교사들은 선관위 말만 믿고 했는데 이거 선거법 위반이래 그래가지고 이제 해직이 됐어요. 억울하잖아요. 네. 억울하네요. 네. 그게 이명박 때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종의 정교도 탄압 아니었느냐 뭐 이제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조희연 교육감이 억울하게 해고됐으니까 이걸 이 사람들을 복직을 시켜줘야 되겠는데 그래서 이제 특별 채용이라고 해서 이건 교육감의 그 권한이거든요. 네. 그래서 자기 권한을 행사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그 교육 공무원 임용령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세부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감사원과 법제처에서도 이게 세부 규정이 없어서 이거 문제가 된다. 이게 지적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부 규정이 없으니까 이제 조희연 교육감은 그냥 이렇게 추진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밀어붙여서 한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절차상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법원은 판단을 한 거죠. 근데 절차를 마련을 안 한 이 법이 문제지. 이거를 절차가 없으니까 네 마음대로 했어? 네 마음대로 했으니까 불법이야. 이런 논리로 탄압하는 건 진짜 정치적 판결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뭐 전방위적으로 좀 이제 이쪽 진보 민주개혁 진영에 대한 꼬투리와 탄압이 아닌가 싶네요. 맞습니다. 예, 오늘 탄핵 뉴스 방송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강사님께서 속히 심판하소서. 네, 촛불 이렇게 읽히네요. 우리 덕이님께서도 빨리 끌어내려야만이 우리 국민들이 편하게 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윤석열 지지율이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일본놈이니까요. 이건 우리 대통령이 아니죠. 우리 국민들이 나서가지고 하루빨리 윤석열을 탄핵하고 우리 독도를 지키고 우리나라를 지키고 우리 민생을 지켜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윤석열 내려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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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와 더 이상 참아줄 수 없어 김건희 앞장자리는 윤석열 일본
이상 참아줄 수 없어. 그저 세금 깎아주는 윤석열, 서민 예산 다 없애는 윤석열, 자기 집엔 수천억 원 윤석열 참아줄 수가 없어. 내려와라 내려와라 내려와, 무능한 윤석열 내려와라. 내려와라 내려와라 내려와, 더 이상 참아줄 수 없어. 군대도 안 갔으면서 윤석열, 선제 타격 원점 타격 윤석열, 전쟁 도발 시한 폭탄 윤석열, 참아줄 수가 없어. 내려와라 내려와라 내려와, 무능한 윤석열 내려와라. 내려와라 내려와라 내려와, 더 이상 참아줄 수 없어.